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우리 모두를 경악하게 할 그런 거지 같은 문자 그대로 비유가 아니라 진짜 거지 같은 사연 가지고 왔는데요.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주작 의혹을 좀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나오는 빌런의 나이와 직급이 뭔가 안 맞다 이건데 이거는 뭐 회사마다 다 사정이 다른 거니까 일단 배제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봅시다. 제목 본인 딸내미 결혼하는데 300만원짜리 세탁기 세트를 대놓고 사달라는 미친 과장. 아니 이 아저씨가 지금 삥 뜯는 거야? 너 신고! 원제, 과장 딸이 결혼하는데 300만원짜리 세탁기 세트를 사달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저희 회사 과장 딸이 이번에 결혼을 하거든요. 그리고 300만원짜리 선물을 사달라는데. 진짜 미쳤나 싶어서 글 써봐요. 일단 저는 비혼이고 결혼을 떠나서 뭐 남자든 여자든 애초에 그냥 사귈 마음조차도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걸 여기 있는 저희 직장 사람들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일부러 밝힌 게 아니고 소개팅 제의가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제가 안 하는 거니까 다른 동료들 결혼한다 그러면 빠짐없이 매번 다 참석했고 때마다 10만 원씩 추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뭐야? 과장 본인 결혼도 아니고 자기 딸내미 결혼까지 챙겨야 할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이런 거 흔한 일입니까? 물론 우리가 서로 아예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뭐 직장 뭐 부하 상관 이런 거니까 다들 추기를 하는 게 맞다 이런 반응을 보여서 저도 그냥 예의상 10만 원까지는 해야겠다 이러고 있었는데요. 과장이 계속 자기 딸내미 결혼 그리고 신혼집과 관련해 가지고 점심때 밥 먹으면서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래 딸이 늦게까지 결혼 못해 가지고 평소 걱정을 많이 하더니 지금 되게 기분 좋은가 보다 참잘 됐네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요, 세탁기와 건조기 세트를 사달라는 말일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무도 눈치를 못 채니까 나중에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 글쎄, 우리 딸내미가, 다른 혼수는 준비를 다 했는데 말이지, 그 세탁기를 아직 못 샀다는 거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 대기업에서 나온 세탁기랑 건조기 세트가 하나 있는데, 그거 카드 할인받고 그러면 한300 정도 한다더라고. 물어보니까, 요즘 신혼부부들이 그걸 많이 한다대. 어? 그래도, 이 아빠가 회사에서 나름 과장이고, 부하도 이렇게 많은데, 그거 하나 해줘가지고 우리 딸내미 결혼을 축하해주면 내 체면이 좀살것 같고 그렇단 말이지? 하하하하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옆에 있던 대리님이 아 과장님 안 그래도 저희 직원들이 돈 모아서 축의금 전달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걸로 좀 보탬이 될것 같네요. 이랬더니 에이 그참그 사람 축의는 무슨 축의야. 거기 타지역이고 너무 멀어가지고 자네들 부르기도 미안한데 그냥 세탁기 하나로 퉁쳐. 조금씩 그 십시일반 하면 그건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어? 나도 꽁대리, 꽁주임한테 30만 원씩 축의한 거 알고 있지? 어? 물론 아직 결혼 안한 사람들도 있지만 뭐 어떠냐? 나중에 나 불러. 어? 내 성격 다들 알잖아. 안 그래? 나는 무조건 갚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걸로 절대 거짓말을 못 해요. 혹시라도 이 회사 그만두고 다른 데 가서 결혼해도 괜찮아. 나 불러. 연락해. 어? 이렇게 엄청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나 기가 차면 이긴 문장이 전혀 잊히지가 않아요. 하나하나 다 기억납니다. 참고로 저희 과장이 본인 스스로 말을 한 것처럼 꽁대리, 꽁주임, 꽁직원 이 사람들 결혼식에 참석을 한거 맞아요. 그래도 축의를 얼마나 했나 모르고 있었는데 30만 원씩 했나 보네요. 많이 하긴 했네. 그런데 그럼 뭐해? 꽁직원 결혼식에는 아무 상관도 없는 본인 지인 두 명을 데려가 같이 밥을 먹었고, 또 꽁대리 꽁주임 결혼식에는 자기 아내랑 딸내미 두 명까지 온 가족이 총출동해가지고 뷔페를 먹고 갔거든요. 딸두명 중에 한 명이 바로 그 당사자입니다. 애가 아니고 어른이라는 거죠. 아니, 요즘 뷔페 인당 최소 5만 원 이상 아닌가요? 이 정도면 그냥 돈 내고 식당에서 밥 먹은 거 아니냐고. 심지어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철저한 비혼이라서 죽을 때까지 결혼 안할 건데 그런 내가 생판 남인 과장 딸내미 결혼식에 세탁기 건조기를 왜 해줍니까? 말이 돼요?
물론 과장 본인이 결혼하는 거면 이야기가 다르겠죠. 아니, 우리 집에도 건적이 없어요. 그리고 세탁기도 중고 통돌이 쓰고 있는데, 통돌이. 이런 마당에 생판 모르는 남의 신혼집에다가 나는 한번 써보지도 못한 그런 고가의 가전제품을 왜 쳐넣어주냐 이거예요. 참고로 여기 직원들 저를 포함해 총 9명입니다. 9명. 과장 빼고. 그리고 그게 300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뭐야. 한 사람당 최소 30 이상은 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지금 글을 쓰는 이 순간도 너무 기가 차서 현실이 맞나 싶어요. 내가 뭘 꼬집었다니까? 여하튼 처음엔 두어 명 정도가 뒤에서 어우 그래도 그건 너무 부담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모 직원이 어우 그래도 상사 자녀의 결혼이니까 부담이 돼도 그냥 좋게 좋게 해주는 게 뒷말이 안 나올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냈으며 또 꽁대리랑 꽁주임 이런 사람들은 본인들이 받아먹은 게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싫다는 소리는 못하겠다 미안하다 이러고 그래서 결국은 해주자라는 분위기가 된 상태인데요. 아니 여기서 웃기는 게 아니 나는 싫어 안 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만 나쁜 년이 되는 거야. 그런 진짜 이상한 지경까지 왔어요 일이. 아 그리고 제가 나중에 혼자서 다른 사람이랑 아 이번 달 나 너무 빠듯한데 이렇게 힘들다 푸념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과장이 지나가다 우연히 듣고는 아, 그래 맞아. 우리 공공실은 결혼을 아예 안 한다고 했던가? 맞지? 근데 말이지, 그거 사람이 살면서 어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 나중에라도 결혼하면 나 꼭 불러. 그리고 직장인이 그 현금을 좀 넉넉히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면 쓰나? 뭐 이딴 소리를 하면서 휙 지나갔는데 너무 황당하고 글 쓰는 지금도 어이가 없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미친 것 같아. 뭐야 이거? 여하튼 과장이 다음 주 중으로 돈을 내라고 하는데 그래야 뭐 카드를 끊고 뭐 할인을 받는다고. 이거 그냥 대놓고 삥 뜯는 거 아닌가요? 내 진짜 살다 살다 별 거지 같은 경우를 다 겪어보네요. 이번 일로 그래요. 과장 본인은 물론이고 다른 직원들한테도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올 상반기 안에 무조건 이직할 결심을 이미 했어요. 그래서 준비는 지금 당장 바로 시작을 하고 있지만 일 자체는 지금 바로 그만둘 수가 없는 그런 거거든요. 도대체 뭘 어찌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합니다. 새해부터 이게 뭔 개떡 같은 꼴이야. 재수 오직이 없네요. 어쩌면 좋을까요? 댓글 1번. 아니 저 돌아 다들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 증거 남겨가지고 신고하면 되는데 왜 고민을 해요? 그냥 과장 윗선이랑 노동청에다 신고 때려버려. 유용하게 쓰일 거요. 깔깔깔깔. 이직할 생각이면 그냥 하지 마요. 나는 그거 못한다. 내가 왜 하냐. 이러고 빠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도 진짜 미친놈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지 부하 직원들한테 대놓고 삥을 쳐뜯고 있어. 이거 그냥 인사과에 고발하세요. 그래야 정신 차릴 겁니다. 3번. 개 돌았구만 진짜. 아니 이걸 어떻게 참아. 참지 마요. 만약 제가 쓴이였다면 과장인지 낡은 날인지 그 미친 인간이 내 앞에서 짓거릴 때 나는 안 가고 안 받을 테니까 주고받는 분들끼리 잘 알아서 상의하세요. 이러고 쌩 깠을 겁니다. 뭐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면 그러면 친구 한 두어 명 데리고 가요. 가서 야 들었냐? 신부 아버지가 직원들 삥 뜯었다면서 야 대놓고 세탁기 사놔라 이랬다더라. 미쳤어 등등등 일부러 크게 말해가지고 소문 쫙 퍼뜨리세요. 그래가지고 신랑 친척 친구들 또 신부 친구 신부 모친 친구 등등등 다 들을 수 있게 말이지. 어차피 이직까지 결심했는데 무서울 거 없잖아요. 그러니 그냥 이참에 개망신이라도 당하게 복수를 해야지. 내 나이가 지금 50인데 평생 이런 개소리 처음 들어봅니다. 아? 4번. 야, 그 인간 누군지 진짜 추잡스럽다. 아니 지 딸님이 결혼하는데 그런 딸 욕 처먹을 일을 아비가 돼서 만들고 싶을까? 어? 차라리 내가 그냥 하나 해주고 말지. 아이고 추잡하다 추잡해. 5번. 뭐야 그 나이에 과장이라고? 주작인가? 좀 이상한데 말이 안 되잖아. 부장도 아니고. 그건 뭐 회사마다 다른 거니까 뭐 주작일 수도 있지만 글쎄요 오바 같아요. 그 나이에 과장이면 혹시 공무원인가요? 여하튼 그냥 안 한다고 가지 마세요. 하지 마요. 어차피 공무원이면 잘릴 일도 없을 테고 무서울 거 없잖아요. 진짜 나도 그래. 살다 살다 이런 신종거지 처음 들어봐요. 이건 고맙네. 견문을 넓혀줘서. 7번.
나이도 지긋한 양반이 아직도 과장이라고? 왜 그런지 바로 알겠구만. 세탁기 개뿔 미친. 어? 그냥 다이소 장난감 세탁기나 하나 사줘. 그지 같은 게 별 연병을 다 떨고 있네. 깔깔깔깔. 8번. 다 필요 없고 그냥 사장님한테 대놓고 이야기하세요. 과장이 삥을 뜯어서 나 이제 회사 못 다니겠다고. 9번. 아니 아까부터 자꾸 여기서 인사과 탈행하는 것들 뭐냐? 눈치 없어? 직원이 10명 남짓한 회사에 인사과가 있겠냐고. 어? 뭘 자꾸 인사과에 신고를 하래. 여하튼 저 미친 과장 부하 직원들 삥을 뜯다니 간도 크네. 그리고 뭐 식장도 오지 말라고. 야 진짜 계산적이다. 아 됐고 그냥 돈 없다고 안 갈 거라고 해. 안 할 거라고. 대가리 총 맞았냐? 그 돈을 다 내게. 과장한테 받은 사람들이 있다며 저희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든가. 깔깔. 에? 보통은 과장이 결혼할 나이 아닌가? 과장 딸이 결혼을 한다면 아무리 젊어도 지금 50대 중반은 됐다 소린데 내 살면서 만년 부장은 들어봐서도 만년 과장이라고? 이런 회사가 정말로 있어요? 어? 주작 아니야? 아니 그리고 뭔 과장 딸님이 결혼에 30씩 내라고 해. 그냥 이건 안 가고 5만원이 딱이야. 내 댓글. 중소기업은 나도 잘 모르겠는데 큰 회사는 진급 못하는 말년 대리 과장이 있어요. 만년 대리 40-50대. 공채가 아니라거나 뭐 대부분 그때 당시 고졸 채용 그런 경로로 들어온 사람들 또 팀장 또는 팀 자체가 힘이 없다든지 그게 아니면 인사고과에 반영될 업무를 안 하는 등등등 또 있네요. 같은 과장들 틈바구니 속에서 밀려가지고 진급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네, 이거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직원이 9명이라고 했으니까. 물론 전체 직원이 아니고 그 사무실 직원이 9명이면 또 이야기가 다르겠지만요. 어쨌든 아 진짜 이걸 하는 내 손발가락이 다 오글거리네. 근데 이게 뭐 주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와 나라면 진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런 말을 못할 것 같은데 대놓고 민망한 말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음식을 어떤 사람이 정말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해가지고 심하게 대접을 했는데 아우 나는 이거 요즘 여름이라 아우 겁이 나서 못 먹어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하는 사람을 실제로 봤거든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대놓고 할 수 있냐 이거지. 근데 있다니까요. 그게 무서운 거야. 이거는 야 얼굴 철판에 철판이 아니고 그냥 거의 뭐 비브라늄 그 캡틴 아메리카 방패를 쳐 박아놨나. 아무튼 그래요. 주작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